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월 21일 윤석열 응징 방송을 이제 매주 하는 날인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 87주기 순국일입니다. 저희 아침 7시부터 지금 청주 가서 단재 선생 묘소에 우리 참배를 하고 빨리 저 머리 골속까지 친일로 쏙 물들어 있는 윤석열을 타도해달라고 내가 단재 선생님한테 기원을 드리고 왔습니다. 예, 오늘도 윤석열은 윤석열 처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의 뒷배를 봐준 그런 범죄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김건희 녹취록도 들고 올 건데 먼저 여러분 정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감기도 걸리고 청주도 갔다 오고 방송하다 쓰러지면 어떡해요? 아직 생생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시면 네. 제가 잘 저 좋은 곳에 모셔 드릴 테니까. 단재 선생 그 묘지 옆에 좋습니다. 양지가 그거. 그래요. 그 거기다 제가 잘 모셔 드릴 테니까 예. 뭐 걱정 말고 예 그냥 마음껏 하세요. 아 예. 예. 아침에 라면 예. 한 그릇 먹고 예 아침에 점심에 국밥 하나 먹고 예.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예. 거기는 한 200명이 나왔어요. 왜 많이 그래가지고 안혜옥 선생도 처음으로 예, 거기 가서 우리가 또 뭐 윤석열을 타도하자 타도하자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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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도 부르기도 했는데 예, 거기 몇 사람이 또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이 와갖고 우리를 보기 싫어가지고 예, 눈치질 하는 것 같아요. 그 묘소 앞에 예. 윤석열 그 화환이 조화가 왔었잖아요. 예. 그걸 누가 이제 넘어뜨렸어요. 누가? 아, 뭐 윤석열 예. 잘하는데 왜 넘어뜨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하나 누가 세웠는데 예. 또 가서 누가 그걸 진짜 이렇게 그 이름을 지져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네. 전에 내가 했던 건데 네. 나는 이제 네. 안 오고 이명박 때 내가 이명박 화환을 부러뜨려 갖고 끌고 올라가는 멋진 구도자 같은 사진 보셨어요? 그 언덕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근데 예, 그래요. 뭐 이명박이나 윤석열이나 지금 같은 정부라고 보고 예, 오사카 출신 예, 뼛속까지 친일 매국 세력인 매국노인 이명박과 골수까지 예, 친일로 가득 찬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김요가요가 아울려 퍼지고 그게 바로 윤석열의 지향점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예, 윤석열 찬양이사도 나왔죠. 윤석열의 지향점은 뭐냐 예, 뭐 다른 걸 떠나서 예, 검찰 독재보다 더 떠나서 예, 윤석열의 지향점은 일본 자위대를 한국에 상륙시키는 거.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의 그 노래, 일본 국가 김오가요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게 바로 윤석열의 방향, 윤석열의 지향점이라 일본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는데 여기 대해서 예, 경대태 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예. 온 국민이 5천만 국민이 다 아시는 예, 내용이고 예, 예. 하여튼 오늘 정말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 예. 많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예. 정말 그 우리 초 대표님 덕분에 예. 지난번에는 탄생하신 예. 충청도 그 대전에 다녀왔고 예. 오늘은 그 저 잠들어 계신 그 묘지에 잘 다녀왔어요. 오늘은 예. 정말 일편단심 그 강직한 조국 애국 사랑 애국 또 일본을 그 거부하는 그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사면 요즘 말하면 사면이죠. 예. 사면을 시켜서 출소를 행정 형집행 정지죠. 예. 그 연약한 감옥 생활을 영하 30도 40도에서 그러니까, 벗집 가만히 네. 덮고 네. 그 사람이 살 네. 곳이에요. 여기 저기 여수는 영하 30도 네. 40도 추워요. 저도 알아요. 네. 거기는 여수 네. 거기서 그 가보니까 볕집 네. 깔아놓고 네. 그렇게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옥사인가요? 옥사죠. 옥사 스스로. 그 나올 수 있었는데 예, 그 보증 하나를 세우라 했는데 보증 쓴 놈이 같은 신씨인데 친일파야. 내가 친일파 보증에 나가지 않는다. 이런 단재 선생의 단심
예, 오늘 조선혁명선언도 거기서 낭독이 됐는데 조선혁명선언에 굉장히 민중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민중의 힘으로 예,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된다. 지금 세대가 일제 때 같지는 않지만 지금 민중의 힘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공감하셨죠? 네, 저도 단재 선생님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승만이나 이런 놈들이 얼마나 나빴는가 이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김건희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했나 보니까 월간 조선에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건희 녹취록은 제가 7시간 40분 전부 다 들어본 사람인데 예, 이 김건희는 어쨌든 이명수를 유혹해서 그 어떤 그 정대택 위장을 쳐내려는 그저 모든 것을 자기 미화 중심으로 한 게 김건희 녹취록이에요. 김건희 녹취록은 예, 김건희가 어디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명수를 유혹하기 위한 이명수를 홀려서 예, 정대택 위장과 서울의 소리를 이간시켜서 예, 이명수를 자기가 빼가려고 하는 이명수 유혹 발언이란 말입니다. 거의 다. 그런데 이걸 갖다 월간 조선이 여기서 몇 가지 보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할 줄 몰라. 이 부분에 김건희가 입에 침도 안 마르고 예, 이명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이걸 월간 조선이 이게 무슨 고해상사한 것 마냥 사실인 것 마냥 주가 조작 김건희가 안 했다니까 아는 걸로 미화해서 지금 녹취록 몇 가지를 했는데 저기서 좀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고 가죠. 주가 조작할 줄 알아야지. 이런데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전제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 예. 우리가 계속 지금 공개 안 된 녹취 김건희의 음성을 틀면서 계속 방송해왔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예. 지난번 우리가 그 윤석열 처장모의 재판하다 거기에서 지금 김건희가 서울에서를 상대 1억을 청구해온 소송이 있잖아요. 그 소송에서 전체 녹취록을 내놔라. 못 주겠다 했는데 그놈을 우리가 제출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조선일보를 준 겁니다. 주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악마의 편집을 하는 거예요. 악마의 편집.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김건희 말이 네. 이게 전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후회하면서 고백한 이런 걸로 해서 김건희가 한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인 것 마냥 왜곡하는 이 기사 또 신문들 이걸 갖다 노컷뉴스도 받아쓰고 한국일보도 받아쓰고 야 이 새끼들아 이게 기사라고 썼어? 김건희 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나 숨소리도 거짓말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하는데 예, 한 분이 우리가 지금 100만에서 한 2천 명 남았거든요. 근데 김미소 집사님이란 분이 100만이면 뭐래 수익 창출이 안 되는데 돈이 들어와야지 이런데 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돈 없어도 돼요. 여러분 100만 명이 응원만 해주면 그 힘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데 그러죠. 요즘 지금 서울의 소리가 펀딩에서 영화 제작도 매덕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것도 지금 펀딩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우리가 채우느라고 고생하는데 어때요? 정 회장님 서울의 소리 안 망하고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네, 네. 수입 창출이 안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요. 네. 정기 후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돼요. 네. 그것이 수입 창출보다 훨씬 고정적이고 서울의 소리가 그 체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정기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기 후원 네. 월 1만 원 이상. 예. 예, 정기 5만 원 이상이라 아니라 예, 소주 한 병값 6천 원만 해도 돼요. 소주 한 병에 6천 원인데 그래서 지금 대충 기왕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영화 펀딩도 만 명이 해야 제작이 제대로 되는데 지금 1450명이 해서 근데 제작부 절반은 우리가 이미 지불을 했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보내주신 돈으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고 예, 지금 정기 후원이 이제 한 돈 내는 분으로 따져서 한 8천 명 되는데 예, 그럼 한 8천만 원 되지 않아요. 평균 만 잡아서. 근데 우리가 한 달에 한 1억 들어가는데 한 2천만 원 적자가 나는데 예, 한 1년 정도 적자 나도 메꿔갈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은 있어서 메꿔나가고 있다. 그동안 1년 동안에 2천 명 더 늘리면 되는 거고 예, 6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종편 방송도 시작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질 거예요. 이거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은데. 잘 돼요. 서울의 소리가 하면 잘 되잖아. 잘 되게 해야 되고 네. 잘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기 회원이 되어 주시라고. 네. 예, 그다음에 에 저기 그 우리 그 김건희 두 얼굴 네. 그 다큐멘터리 표도 좀 많이 예약해 주시고. 근데 지금 안 팔려도 영화 네. 개봉 때 막 네. 10만 100만 팔리면 되니까 아, 걱정 그래도. 안 해요. 예.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간조선이 김건희 녹취록으로 왜곡 보도한 부분에 영화 다큐멘터리에서 낱낱이 밝힐 거고 또 우리가 7시간 녹취 책도 지금 발간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언론들이 장난질 치는 걸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갈 겁니다. 지금 이걸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아침에 7시에 저기 서울의 소리에서 버스 한 대하고 45인승 네. 카니발 한 대하고 해갖고 단재 87쪽이 다녀왔거든요. 네. 갔다 오는 과정에서 예. 뉴스에 떠가지고 예. 포털에 예. 그 조선일보 주간조선이 보도를 했고 예. 나머지 신문사들이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예. 김건희는 도대체 뭐 주가 조작할지 몰라서 주가 조작하지 않았다 또 남은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보도가 났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예 지금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 나중에 우리가 또 원본을 공개하겠지만은, 그냥 이명수 기자가 던졌어요. 그냥, 누님, 도시 못했어. 그 주가주 어떻게 된 거야? 권오수하고. 그러니까, 내가 권오수 20년 전부터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왔죠. 그러면, 무슨, 이 혼녀가 젊은 여자, 남자 20년 전부터 모르고 알았는가? 그럼 20년 전부터 주식, 조작은 원 사람은 알았으면 다 그래서 서당계 3명이면 풍월한다고 배운 거 아닙니까? 왜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들이 오늘 쓴 건 김건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는 안다고 그랬는데 또 김건희 어머니 최은순이 녹취록이 있어요. 아, 내가 했는데 주가 조작. 근데 최은순이 하면은 김건희 모르긴 할 수 없는 거예요. 최은순도 주가 조작 그 도이치모터스 했다고 시인했는데 김건희는 이명수 기자한테 거짓말은 주가 조작할 줄 알아야 하지. 그런데 지금 보면 계좌를 줘가지고 오늘 지금 시민부 비자가 뉴스타파가 이 기사에 덧붙여 나왔는데 왜 10억인가 먹었는데 왜 이것뿐이 못 먹었냐 하고 막 화를 내는 그 내용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에펜네가 이놈이 말이야 뭐 2년 그러면 비하라니까 이놈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야 김건희 네가 주가 조작할 줄 알아야지 몇 시에 몇 분에 처하고 야, 몇만 주 주문 내고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주식할 줄 알아 몰라 이놈아. 왜 이렇게 근데 김건희 잘못을 아냐 이 당시 김건희는 이명수를 유혹해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이명수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서울에서 빼내가야 되고 그래야 자기가 정대택과 서울의 소리가 갈라지고 자기 신부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한 걸 가지고 이걸 언론 기자들이 특히 보니까 월간 조선이 했어요. 이놈들 월간 조선 이거 그러니까요. 이것들 인간 새끼들도 아니야 이거 인간 새끼 아닌 게 아니고 김건희가 아니 월간 조선 그 기자놈 전화해가지고 여기 와서 7시간을 같이 들어보게 할 거야. 내가 전화할 거야. 처음 기사 쓴 놈을 불러서 내가 실질적으로 녹취 들어봐라. 우리 녹취 냈지 녹음은 안 냈거든. 한번 들어보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월간 조선 애들도 사악하지만 더 사악한 애는 김건희라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는 사악한 여자인 줄 아는데 이걸 갖다가 빨아주는 월간 조선이 더 나쁜 놈이죠. 여기 딱 보면 이 저기 기사에 이렇게 있어. 주가 조작할 줄 알아야지. 아니 사기꾼이 내가 사기할 줄 나는 사기꾼입니다 고백하는 거 봤어요. 아니 김건희가 양재택과 동거한 내용 뭐 동거했다고 했습니까? 또 저기 가서 그 여기 어느 행사장 가서 민주당 뭐 원내대표 누구한테 윤호중한테 나 줄리 안 했어 그러니까 윤호중이가 뭐 박장대소를 한 그 기사도 나왔죠. 근데 김건희가 줄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줄리한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거짓말만 하는 김건희가 이명수 유혹하려고 한 발언 하나를 찾아가지고 주가 조작할 줄 알아야지. 이게 미공개 녹취록이래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주선 아, 네, 난 윤석열한테 욕 배워서 이 새끼는 욕도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할 줄 알아야지 이명수한테 한 얘기에 대한 거기 심리 분석을 좀 해주세요, 정 회장님.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지. 그러니까 그때는 현안을 이제 누님 동생 하기로 했으니까 예, 예. 양재택이 구라파 갔다 왔어? 어디 갔다 던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누님 도치 못해서 권호수 어떤 사이야 하니까 딱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20년 한다, 권호수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가 조작은 얘가 할 수 없어요. 조작은 선수들 있잖아요. 권호수, 이정필이 관련된 애들이 하고 얘는 주가를 조작하는 줄 알고 돈을 넣고 돈을 먹은 거 아니에요. 노름판 뒤에서 저기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공모자로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명명백백한 것이고 그러면 얘 목을 들어보면 얘는 김건희는 그러면 지금 7시간 녹취록 속에 그 내용에 그 양재택하고 양재택이 저기 동거 생활 안 했다. 아니 안 했다고 저 벌벌 뛰었죠. 그 한 방에서 자고 한 방에서 자고 나와서 밥 해준 증언이 다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뭐 이 이런 절간 조선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김건희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결사적으로 김건희의 과거를 전부 예. 뭐 김건희와 관계한 사람들 전부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갈 거야. 아니 사람이 반성하고 침묵이라도 지켜야지 이렇게 언론 시켜가지고 김건희가 하라고 시킨 걸 거야. 월간 조선 이런 식으로 김건희가 거짓말한 거 하나를 국민들을 기망하는 사기극을 벌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인내할 수 없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더욱더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다큐나 7시간 녹취록 책이나 그 외에 어떤 녹취록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외에도 지금 김건희 일가나 지은순이 하는 어떤 내용들 우리가 취재되는 대로 전부 공개해야겠다는 결의만 더 지금 높여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화가 많이 나요. 자 그러면 녹음을 예.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김건희. 가만히 있어. 지금 이거 맞춰야죠. 이거 맞춰놓고. 녹음은 나중에 들을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예, 주가 조작 여기 보면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건 묻자. 10년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결혼하기 전에 일을 가지고 이 할 수 있죠. 제가 결혼을 99년도에 했는데 재혼하기 전이라고 해야지. 결혼은 그러니까 이미 했는데. 그 말은 네. 결혼은 2012년 3월 10일 날 했어요. 아니 99년도에 그러니까 초혼했잖아. 그 전에 3년간 동거생활하면서 조작한 거 이게. 그러니까 2008년 네. 말부터 윤석열과 살면서 저지른 짓 아니냐 이거 2008년 말 2009년 2010년 2011년 3년은 결혼을 안 해서도 윤석열과 동거는 그때란 말이에요. 이 동거하면서 윤석열이 김건희 취원순의 뒷배를 봐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 조작 할 줄 알아야지 이거 말 한마디 가지고 하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증언을 듣는 게 있는데 남한다 르네상스 조나무기가 어느 날 1년에 나를 잡아가지고 문을 닫고 그 나이트클럽 무대에다가 엄청난 구판을 벌려가지고 구슬을 막 하루 밤새워 한대요. 나이트클럽. 근데 여기 이제 녹취록에 우리 남편하고 난 굿 같은 걸 해본 적 없다. 근데 자기는 도사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천궁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자들이 생각하면 이게 거짓말하는 게 나왔을 텐데 정 회장님 김건희나 윤석열이 지금 뭐 점괘로 정치를 한다는 거의 확인된 사실인데 구슬을 한 번도 해본 일 없다 이걸 그래요. 가지고 그것도 저 건진이 소잡을 때 거기 네. 윤석열 김건희 이름 다 써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 굳은 거지 그 뭐예요. 그것도 굳은 거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남편 정말 의리 있어 뻔질이 아닌 남자 그래 좋아해. 이게 어떻게 이런 것만 몇 개, 그 7시간 40분 분량에서 이 단어 3개 빼가지고, 기사를, 장문의 기사를 썼는데, 윤석열이 그놈이 의리 있기는 출처먹는 조폭 의리지, 그게 의리가 있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검찰총장 시켜주고 했는데, 문재인 배신하고, 지가, 이게 의리 있는 놈이에요, 이게? 한번 윤석열이 의리 있어요? 김건희 말같이? 그러니까 의리는 배신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윤석열이는 배신자다. 저를
유배지에서 구해진 문재인을 배신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김종인을 배신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이준석이를 배신하고 저를 그렇게 편들고 이준석이 같은 놈 배신당할 말아주 그놈이 가서 어쨌든 국민의힘 어쨌든 들어간 놈이 있다 제가 그놈이 어쨌든. 그럼도 그놈이지 그 나경원도 배신하고 이준석이 뭐 그러니까 그런 배신자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 누구 차례냐 국민을 배신할 거다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억 원 소송 우리가 먹었어요 여기 또 월간 조선이 그러니까 그것은 1억 원 소송에 1000만 원 받으면 기부를 한다 했는데 서울에서가 누차 이 얘기를 했는데 반론 보도 하나도 안 써주고 예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가 들어간 변호사비가 1440만 원, 720만 원씩 거의 90%를 우리가 받으면 12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소송에서 1000만 원 물어주라 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200만 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받을 돈도 없는데 1000만 원 기부를 어떻게 하냐. 두 번째, 그래요. 이 심에서 확정이 되더라도 천만 원, 2심, 3심까지 우리가 항소를 했고 받으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놈이 말이야 이거 받아서 기부한다고 언론플레이하고 모르는 사람 속이는 건데 이걸 갖다 또 우려먹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 언론들이 이 노컷뉴스나 인간들 말이야 기사 쓸 때 팩트체크 좀 나한테 물어보고 기사를 써야지 이런 거 그러죠 언론 어떤 기사 쓸 때 양쪽의 입장을 물어봐야지 일방적으로 기사만 쓰고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그거 이 천만 원 줄 겁니까? 항소 안 할 겁니까? 물어보고 해야지 그렇지 이게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이 단어 몇 개 가지고 김건희가 교행자임이 거짓말 않는 여자 했는데 이 전부 이 네 대목에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기사를 가지고 팩트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하도 가짜는 쪽가 형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사를 또 우리 그러면 말로만 하니까 어쩔지 모르니까 다음 시간에 네. 기사에 대한 증거를 붙여가지고 아니, 다 여러 번 했어요 그건 네. 천만 원 부분은 네, 네. 예,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할 줄 모른다는 건 지금 재판에서 오늘도 기사 신문 기자가 그렇게 먹었는데 10억인가 먹었는데 돈도 못 먹었다고 김건희가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공개됐어요. 그 메시지 공개된 걸 보고도 이런 기사를 쓰냐 이거지. 걔들은 걔네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네. 정대택이 돈 53억 꿀꺽 하고도 남은 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무슨 이 그림 이것도 보여줄 거 이거? 그건 뒤에 하다니까. 나중에 좀 받아서 예. 그 좀 녹음 지난번에 해 오던 거 이렇게 그걸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봐봐 아니 그냥 그대로 놓고 한 장씩 뒤집어 저쪽으로 뒤집어 봐요. 이렇게? 예 그렇게 아, 더 뒤집어요. 뭐 오늘 하는 게 뭐 있어? 여기 나왔어요. 여기 예. 한번 하나 더 뒤집어요. 요거요. 예 그러면 하나 더 뒤집어요. 하나 지금부터 이제 예. 그 어디? 이거? 네, 하나 더 집어. 하나 더 집어? 이거? 더 집어. 예. 예, 김건희 녹음 녹취록을 예. 틀면서 우리가 뒤집어, 거기에 대한 예, 반박. 몇 번이야? 오삼. 이거. 뭐 이렇게 많아. 반박하는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죠. 어디에요, 이게? 뒤집어봐요, 넘겨봐요. 아니, 거긴데? 아닌데? 거기, 뭐예요? 아유. 2023 2324 2324? 예. 그럼 한참 더 가야 되네 이쪽으로 예. 더 앞으로 가요 이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 자 녹음 틀어봐요 예, 2324 저거 예. 네, 자, 틀어봐요. 할 줄 알아야 돼. 네. 욕심을 조절 못해서는 안타깝지. 차라리 자기가 지금이라도 와서, 네. 회장님, 내가 그동안 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실 내가 좀 욕심이 좀 지나쳤던 면이 있다. 네. 어? 어? 여기서 서로 정말 다 잘 끝냅시다. 어? 네. 하고 제가 무슨 뭐, 그걸 뭐라 그래? 뭐 각서라도 쓰든가. 네. 그렇지 않을 바에 이게 통화냐? 이건 안 돼. 그 사람 만나거나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요. 이제 얘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냐면 그동안에는 김건희가 그 검찰에 가서 진술도 하고 법무사 부인을 유혹하고 했잖아요. 예. 모르는 척하던 여기서는 이제 그 이명주 기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대택 네가 욕심을 버려라고 하라. 최회장이 그동안 최회장은 최은순입니다. 최은순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냐? 그러면서 정대택이 보고 지금도 초지일관 와서 저 딸을 고소하고 저를 고소한 부분을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 부분을 정대택이 와서 잘못 있다고 하면은 은전을 베풀겠다, 돈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버는 돈 이거 내 돈인데. 그래서 이제 난 이 얘기는 김건희가 하는 얘기는 정말로 이것이 후한무치다. 그 당시에 너 어머니를 내가 명신아, 내가 너 어머니를 걷어준 거야. 너 최은순이가 그 당시에 나 아저씨한테 와서 10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2003년 4월 4일 날 누가 쩐쭈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아저씨 보고 아저씨가 사업 설명을 쭉 하니까 지가 당장 10억을 투자하겠다, 너 어머니가. 그래놓고는 함흥차사가 된 거예요. 근데 너 어머니 보고 헤어지자, 너하고 안겠다고 하니까 너를 데려온 거야. 우리 딸이 아저씨를 좀 보겠다고 그래서 너 아저씨 봤지? 너 아저씨 보고는 선생님 멋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너 어머니가 아저씨를 알 때 2003년 4월 5일 날 이때 여기 보면은 너 어머니 계좌에 1600만 원, 2100만 원, 2300만 원, 300만 원 이게 마이너스 인생이었어, 너 어머니가. 내가 너 어머니한테 뭘 사과를 하고 뭘 어쩌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너 어머니가 우리 곡절 끝에 이걸 성공해 놓으니까 이거 봐봐라. 김충식 알지? 최은순 너 엄마지? 법무사. 어? 백연복 법무사 여기 있지. 셋이서 올림픽 파크텔 송파에 여기 어디 있어? 올림픽 파크호텔 송파에 그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데 거기서 녹음을 한 거예요. 너 엄마랑 셋이서 여 그 변무사를 꼬시는 거 아니야. 저기 김충식이가 아 친구 정대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팬 들기로 했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무사가 그 약정서 작성에는 동기 그런 것은 지가 중요한 그런 부분을 알겠는데 너 그전에 나한테 저기 그런 부분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돈을 얼마 주겠다고 했지 않냐. 그 맞냐 그러니까 최은순 너 엄마가 당연하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모의한 거예요, 대표님. 이렇게 자 그래놓고는 이건 네가 여기 보면은요 법원에 가서 현직 판사 검사한테도 물어봤다. 이것은 이제 김건희가 양재택이나 이런 애들한테 뭐라고 할까, 코치 아니면 그 법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헌 얘기를 가지고 이제 법무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법무사 너 친구 좋아하는 애 내가 판사 검사 다 알아놨다. 내 팬 들으면 된다. 그럼 너 13억 준다 이거 아닙니까? 이해 가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너 어머니가 봐봐라. 최은순이가 여기는 또 딴 사람들이에요. 녹취록 여기 최은순, 김충식, 홍교선, 송병식. 홍교선하고 송병식이 놓으면 더 아주 브로커예요, 브로커. 이 둘을 사가지고 녹음을 해요. 해가지고는 여기 봐봐요. 김충식이가 지가 고발을 했고 정대택이를 뭘로. 그 다음에 전익정이라고 있어요. 그 원래 스포츠장 채무장. 예. 얘가 별도로 고발을 했고 나는 장본인이 아니니까 김충식이 얘기예요. 안 하고 최의장 최은순이가 또 고소를 했다. 셋이서 짜고 정대택이를 막 그렇게 그 뭐라고 할까 모의해서 계획적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부분은 정대택이한테 뭐 15억을 주고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럼 저들이 다 서겠다. 이 부록과 두 놈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넘어갑시다. 이것은 그 김재화라고 이제 이것은 또 김춘용 이 최은순이 장남언니예요. 김충식. 여 내연남이고 최은순이 셋이서 또 하는 거예요.
저 최은순의 전에 그 동거남, 동거남, 내연남 김재화 씨 핑계를 대면서 명신이 엄마가 명신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사망 진단을 위조해가지고 세금을 안 낸 것을 폭로한 거예요. 폭로. 그것을 증인서 주고 다 해줬다는 거, 그 저한테 써준 거 아니에요. 사망 진단서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나 사악한가. 김명신이, 김건희가 저 엄마의 사악한 짓을 다 알고 그걸 배웠는지, 그보다 얘는 한 주 더 떠가지고 그렇게 뭐 지가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해서 이익을 취하고 했음에도 몰라서 못했다, 나 이익이 남지 않았다, 이런 짓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녹취를 다 보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기 여기는 그 김충식이가 저를 모함을 하고 백윤복이는 송파에 34평 아파트 하나 받고 돈 2억 6천 받았잖아요. 김충식은 65평짜리 아파트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이 부분은 최은순이가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제 최은순, 이거 다 내가 소희 엄마가 그 법무사 부인이에요. 법무사 부인을 꼬시는 거죠. 당신이 혹시 나를 안 믿을까봐 이거 가지고 왔다. 세금 나온 거 내가 가지고 나왔다. 소희 엄마, 난 사실 내가 작은 엄마한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한 1억 주려고 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1억 갖고 왔다가 백윤봉이가 지역 살고 나오잖아요. 그때 2008년 5월 달에 5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1억 주려고 했는데 세금을 많이 내서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 주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또 김충식, 김춘용, 최은순이가 그 최은순하고 작은 엄마하고 공증은 서류가 있어요. 이걸 저한테 주면은 저한테 그때 무조건 엄청 도움이 되는 공증 서류예요. 이걸 못 주게 막는 거예요. 이거 정말 평생을 원수고 일을 가는 윤복이가 자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그게 기분 나빠. 그러니까 최은순이가 정대택이 왔고, 백윤복 정대택이가 저그들한테 속지 안 해서 기분이 나쁘고. 예, 다음 녹취록으로 넘어가요. 예. 예, 다음 녹취록 틀어주세요. 아니, 녹취록이 길어야지. 설명이 너무 길고 녹취록이 짧으면 시청자들이 흥미가 없죠. 녹취록을 좀 길게 하고 설명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이렇게 녹취록 한 줄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 예. 네. 이해를 못하죠. 녹취록을 들으면서 우리가 녹취록을 즉석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증거 없더라도 반박을 해가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 녹취록, 그 어디 있어요, 녹취록이 지금 또? 녹취록이 다 금방 나오죠. 이게 최은순이가 저한테 오는 문자인데, 보내온 문자인데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이거 재미없으면 여기서 들어보세요. 네. 예. 네. 자, 녹취록 여기 들어봐요. 그걸 뭐라 그래? 뭐 각서라도 쓰든가. 예. 그렇지 않을 바에 이게 통화냐 이건 안 돼. 그 사람 만나거나 이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당해가지고. 양치기 소년이었잖아. 맨날 그렇게 가서 하면 또 그걸 또 법정에 가서 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뭐 그러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건 뭔 얘기냐면, 이걸 다 알고 넘어가야 돼요. 정대택이는 맨 거짓말이고 저는 선한 양이고 정대택이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정대택이를 만날 때 통화를 하지 말고 정대택이하고 전화로 하면은 녹음을 해가지고 또 법정이 돼가지고 지가 유리하게 하려고 하니까 직접 만나봐라. 그러면서 정대택이를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대택이가 나쁜 건지 김명신이 너나 최은순이나 너 오빠가 나쁜 건지 봐라. 내가 증거를 붙이는 거예요.
이 재판은 2004년 11월 1일 날 조남관이라는 가 증거 자료를 낸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공판 검사는 최재봉이란 말입니다. 최재봉이. 근데 조남관이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애인데 11월 1일 날 증거 자료를 냈는데 뭘 냈냐?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직인이 2004년 11월 1일 날도 찍혔어요. 이런 오금수포츠 플라자 사법 개혁안을 내요. 이것을 김명진이가 자랑하는 지 오빠 김진우가 이 사업은 2003년 4월 4일 날 정대태이가 만드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최은순이가 오케이 하고 10억을 충당을 했던 건데 그런 것을 이겨먹을 수 없으니까 재판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가짜네 이건 예? 가짜야 완전히 가짜죠 그 저기 추은 김건희 오빠도 개입했네 이 사기극에 걔네 식구들이 다 개입이 됐지 않다 이거죠 가족 사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 그 당시에 김진호가 GS건들 LG건들 다녀요 저기 사옥이 역삼동 그 사거리에 있어요 거기다 이걸 첨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요 너 임마 이런 건 네가 만들었다는데 너는 그래도 공부도 좀 하고 너 엄마하고 좀 틀린 줄 알았는데 똑같은 놈이구나 여기다 해명하라 그랬더니 이제 그 언젠가 그 언제 녹취록에 보면은 오빠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다 그러니까 예, 오빠가 저런 가짜 서류를 냈기 때문에 정 회장님이 찾아가서 야단을 치신 거 아니에요 찾아간 일도 없고 어떻게 야단을 쳤어요 내용 증명으로 근데 김건희는 찾아가서 막 난리를 폈다는데 내용 증명으로 한 걸 김건희는 또 여러 번 찾아간 걸로 아니 전혀 예, 김건희 녹취록은 전부 거짓말 녹취록이라니까 이게 거짓말을 어떻게 해서 이명수를 대표님 저 못 믿으십니까? 나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나온 첫날부터 예.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는 예. 숨소리도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숨소리도 거짓말인 김건희가 나는 주가 조작할 줄 모른다니까 오늘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걸 대서특필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발 그 언론에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그 가족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스크립에다가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근데 팩트 체크 위에 어느 분은 그런 게 정확하면 댓글에 아까 나왔는데 예, 법정에 가서 따질 일인데 법정에 가서 따져서 될 일 같으면 정대태 회장이 20년 동안 이렇게 싸울 거 있습니까? 지금 그 최은순 재판을 해준 판사와 최은순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나중에 밝히겠지만 판사와 눈짓을 해가면서 재판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보면서도 지금 우리가 억울하다 해서 윤석열 가족이 개입된 이 사건이 법정에 가면 하나하나 제대로 재판이 되겠냐. 그 23억 요양병원 그 횡령 부분도 지금 이 3년 징역받았다 무죄가 나는 판에 우리가 명확하면 법정으로 가라 하시는 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고 명확하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가 우리를 고소해서 우리를 구속 못 시키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하는 소리가 거짓이라면 지금 대한민국 실질적인 대통령 권력을 지닌 김건희가 그냥 놔두겠냐 이거요. 이분도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정에서 제대로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 오죽하면 제가 전과가 60범이고 심지어 그 여기다 그 무슨 점검기 들어오고 다니는 놈을 내가 그걸 뺏었다 해서 벌금 때리고 아, 이 의원한테 계란 두 개 던졌다 해서 벌금을 뭐 200만 원인가 때리고 내가 오죽하면 법정에 가서 그래요. 나는 이 판사의 판결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이걸 역사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기록으로 나왔다. 저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윤석열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양승태 구속된 이후에 내가 찍혔나 봐 판사들한테 양승태 구속을 단식하면서 했잖아요 우리가 해가지고 가보면 와 원죄가 있군요 근데 가보면 왜 그렇게 심지어 저
저 주동식이라는 토착하고 예, 일장기 들고 만세 부르는 놈 영상 3분짜리 하나 올렸다고 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을 2년 구형받고 집행유예 1년에다 사회봉사 80시간을 받는 여러분 제가 재판 얘기하면 속이 터져요.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법대로만 허락했으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그 분 맞죠? 법과 네. 양심에 따라 허락했잖아요. 그러죠. 법과 양심에 따라 오면은 토착 외구를 내가 서령 좀 약간 법에서 벗어나는 과격한 능징 취지를 했더라도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징역 1년이 뭡니까 이게. 이런데 법정에 가서 따지라는 분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하소연 좀 했습니다. 제가 벌금 낼 게 지금도 예, 뭐 지난번에 1,100만 원 뭐 해갖고 지금 수천만 원에다 아, 이제 1억을 넘어서 전부 지금 2억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다들 여러분들이 벌금 내는 거 제가 돈 있으면 내 돈으로 내야 당연하지만 예,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돈으로 벌금도 내고 안 잡혀가고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예, 계속하세요. 여기 한 말씀 더 하면 예. 화면 한번 띄워줘봐요. 예. 화면 예. 여기 보면 이명이라고 있죠. 법원 주사. 예. 그다음 이 재판부의 그 실무관인데 네. 강력한 향유하니까 이거요 민사사건 형사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힘들게 한다고 그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미영 씨 동부지법에 있다가 중앙으로 갔었죠 중앙 파산부에 있을 때 내가 찾아갔었죠 나한테 그랬죠 이거요 민사사건 형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네요 그거 좀 양심선을 한번 하세요 아니, 무예 위증죄를 민사 사건이라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 그래가지고 예, 예. 그때는 정대택이도 변호사가 둘이 있었어요. 예. 이때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고 밑으로. 자 얼마나 요사스러운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줘야. 이게 정대택하고 최운선하고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원본입니다. 이게 아셨어요? 이게 빨간 조약증권 처음 보세요? 그런데 자 최은순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빨간 도장 있는 걸 도장을 다 지워가지고 이걸 법무사가 찍고 서도 각자 서명 자필로 주민등록번호 쓰고 서명 나누는 것을 법무사를 유혹하면서 안 쓴 걸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도장을 지웠어요 이 도장을 지우면은 우리나라 법에 형법에 있어요 판결에 판례도 있고 이 도장 원본과 그러니까 이 원본과 사본이 다를 적에는 유죄다 그래서 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법이 있고 형법 230조 7조의 2항 있고 230조 2항 위조된 그 원본과 다르면은 위조된 문서로 본다. 그렇게 도장이 원본과 다르면은 유죄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는데도 정대택을 계속 예, 거기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예. 저는 이제 하도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서 이 도장을 지은 부분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김건희 다큐나 이런 데서 예, 뭐 명확하게 너무 장황은이 아닌 영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보게 해야지 사실은 이 우리가 여기서 유튜브 방송하면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지금 700여 명 계시는데 여기서 7명 정도는 처음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7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건데 예, 다시 한번 이제 사람 들었으니까 설명 좀 처음 하고 가자고요. 잠시 예, 오늘 언론들이 지금 기사를 써가지고 예, 김건희 녹취록을 공개한다고 월간 조선이 기사를 썼나 봐요. 아, 그랬더니 전부 그걸 받아 썼는데 김건희가 7시간 녹취록 중에 나는 주가 조작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증거 드러나는 거 보면 김건희가 주가 조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오늘 시민보 기자가 보도한 뉴스타파에 보면 김건희가 한 10억 먹었는데 돈 못 먹었다고 불같이 화를 내는 메시지가 공개됐어요. 이런 메시지가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탓하는 게 아니오. 월간 조선이 기사 새끼 이 새끼야 내가 쫓아가든지 할 거야. 저 월간 조선 어디 있어요? 가서 좀 따져보자고 둘이 가서
도대체 김건희 녹취록은 이명수 기자를 유혹해서 서울의 수시로 빼가기 위한 1억도 제안하고 거짓말로 일관된 녹취록인데 이걸 뭐 김건희는 9단번 안 해봤어. 주가 조작할 줄 알아야지. 이 대목 딱 몇 구절만 따가지고 이걸 김건희가 천주교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할 때 고해성사한 내용 같이 보도를 하면서 김건희가 진실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쓴 월간 조선과 그걸 갖다 쓴 노컷뉴스부터 한국일보 이 기자 새끼들 이런 이 새끼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 새끼들 서울의 소리 와서 전화라도 해서 물어보고 기사를 써야지 이 새끼들아. 응? 이런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 이 새끼들은 단재 선생님 87쪽이 기사는 한 줄도 안 써. 이 나쁜 놈들이 말이야. 이런 김건희나 빨아주는 기사는 써도 오늘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 80쪽이 순국일인데도 오늘 언론 기사 쓴 기사 몇 개나 있을지 모르겠어. 이따 검색해보면. 네. 헐짓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이 사기꾼 요녀 이 뱀 같은 여자나 빨아주는 이 언론사들 이게 언론입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 대항 언론을 만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언론사를 없앨 수 없으니까 우리도 TV조선도 만들고 TV채널A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능력 있는 분들 종편 좀 만들어보세요. 유튜브 종편이라도. 어? 왜 그 좀 통 크게 뭐 조선일보 뭐 이거 뭐 없애자 이 얘기 없애집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 뒤도 언론을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대항 언론. 그 짜잔한 인터넷 신문이 아니라 수백억 들여서 종편을 만들어서 우리도 채널A같이 24시간 나팔을 불어대는 이런 것 좀 구상해서 통 큰 사람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 다음 녹취로. 예, 다음에 녹음 한번 들어봅시다. 25분, 23분 59초. 그 나는 뭐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지 모해 위증이라고 또 사기치 날 또 걸었잖아. 말이 안 돼. 내가 뭘 모해 위증을 해. 난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딱 여기 수답 여기서. 여기 잠깐 수답. 이게 모해 위증기 사기가 김건희가 그 정대택 회장 중학교 동창놈 그 동창도 더러운 놈을 만나가지고 그 찾아가서 1억 들고 가서 돈 주려고 갔다가 1억을 못 주고 왔다는 게 명확히 증거가 있는데 나는 하나도 가냐 안 했다. 아니 그냥 나중에 더 하고 듣고 하게 여기서 중간 설명하고 네. 그래서 이 모해지용지 기억 안 나고 하니까 나는 기억도 없다. 이 여우 같은 여자가 이거는 분명히 이것도 거짓말이라 우리는 7시간 녹취록 틀 때 설명이 필요해요. 저 봐요. 김건희 저거 들으면 또 TV조선이나 노컷뉴스가 나는 김건희는 모해위증기 하나도 모른다 했다. 이 제목 딱 따서 기사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증거를 들이대줘야지 기사를 못 쓰지. 모해위증기 증거 하나는 1억 들고 그 법무사 백법무사 찾아간 거 이거 네가 그거 개입한 거냐 아는 거냐 이 이놈아. 참. 예, 다음에 하고 이제 설명. 네, 예, 다음에 또 들어주고요. 네, 난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아, 모의 위증. 아, 기억나요. 예. 근데 그거 다 무혐의가 아니라, 그냥 각하가 돼버렸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뭘 모의 위증을 해. 내가 뭘 한다고. 예. 나이도 어리고, 이 사건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데. 예, 수덕. 예, 수덕. 예, 여기서 김건희 나이가 이때 몇 살 있었어요? 아니, 잠깐 그거 틀어놓고 이제 얘기하고 네. 설명하시라고. 네. 몇 살 있었어요? 이때가 이 사건 사고 났을 때, 이 사건 났을 때, 김 저기 법무사한테 아파트 줬을 때, 1억 들고 갈 때가 아파트는 2004년도에 주고, 2005년도에 1억을 들고 그러니까 갔고. 그때도 서른 넘었네. 야, 그렇죠. 30이 넘었는데 옛날 같으면 손주물 나이야, 30이 넘으면. 근데 어린 나이라고 이게, 이 어떤 동정을 구하는 발언이잖아, 저거. 35. 그 이명수한테. 여자다, 야, 35이면 어린 나이냐, 이놈아. 어? 모해중 더 했잖아, 이놈아. 1억 들고 찾아가고, 네가 살던 아파트 주고, 백변무사, 유혹해서. 모해중 교사. 모해중 교사 했잖아. 근데 나 어린 나이라 기억 안 나. 오늘 언론, 저기, 노컷뉴스. 이거 써 모해위증 안 했다고 하더라고 김건희가 이거 녹취로 공개했으니까 이렇게 설명 자세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면피 뻔뻔하게
지금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잖아요. 뭐예요, 뭔지도 모르고 나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놓고는 이게 김명신이가 이게 주민등록번호 가렸으니까 상관없어요. 뒷번호 가렸으니까 2005년 8월 11일 날 진술서 그 동부지방검찰청 221호 이게 김준현 검사가 최근에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그 사임을 했던데 김준현 검사 지금 변호사지 이 사건은 기억할 거요. 김명신이가 어떤 애고 그 김준현 당신이 누구에게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양재택이하고 언제 통화했는지 차장님 한겨레 신문 어찌고 하면서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준현이한테 그 2005년 8월 11일 나와가지고 진술한 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돈 1억을 가지고 와서 그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1억을 가지고 와서 법무사한테 우리 어머니 목에 칼이 들어온다 1심 했던 걸 유지해달라고 했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것은 정대태기가 내가 구속돼가지고 김명신이를 여기 보세요. 모해의중 교사죄로 고소인 정대택, 김명신, 김건희의 옛날 이름이에요. 모해의중 교사죄로 고소를 했는데 김 교사죄니까 법무사가 위증을 했다고 그걸로 처벌을 받아야 교사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걸로 안 하고 법무사법, 변호사법으로 이렇게 김명신이를 면죄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해위증죄로 재판이 벌어졌으면 김명신이나 지은순이나 김중식이가 감옥 가야 맞는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김건희가 검사 뒷배로 양재택 검사 뒷배인지 윤석열 뒷배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어버리니까 정대택의 억울함이 안 풀렸다 안 풀렸어요. 모해위증죄만 기소 뒤쓰고 그게 유죄 판결 났으면 돈도 다 돌려받고 오늘날 정 회장님하고 나하고 만날 일도 없지 않아. 골프나 치고 다니고 우리 보고 저 미친놈 저런 집회나 왜 하지 그러고 다니실 텐데 그렇죠. 내가 비난할 수 있겠지. 예. 두 번째 아니야? 또 세 번째 또 봅시다. 얘가 얼마 뻔뻔한 애인지. 그 다음에 제가 2년 아까 건 진역 감옥에서 보냈고 내가 진역사고 나와가지고 2008년도에 또 2008년도에 얘를 고소를 해요. 뇌물죄로 뇌물죄로 고소를 해요. 요 최은순, 김명신, 양재택 죄명 뇌물 공여 알선 주제 알선 뇌물 주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제가 고소인 정대택, 김명신 모해의중 교사죄로 2009년도에 또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 고소했잖아요. 세 번. 세 번 다 이렇게 법기술 부리고 해서 빠져나와요. 나왔어요.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제 다음 들어보죠. 네,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죠. 뭐. 아유, 그래서 자기는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쏟고 왔다 갔다 사람들 다 그래봤자 남는 게 없지. 뭐가 남아.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어디 가서 호떡 장사라고도 하면은 차라리 돈이라도 벌지. 호떡 장사라고 그러네. 뭐 회장 했다며 옛날에 뭐 내가 물어봤잖아. 옛날 뭐 했다며 뭐 무역회사 했다며 그럼 그거라도 하지 왜 못하라 이러고 있어?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남을 저주하고 사는 거야. 예. 뭐 일리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내 생각엔 그래. 예. 자 여기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 회장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김건희가 그 돈 뭐 달랑 26억 가지고 일생을 걸었냐. 그러니까 호떡 장소라도 해서 채출발을 하지. 그랬으면 고생도 안 할 텐데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명신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26억, 260억이라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내가 왜 하자는 것들한테 고소를 당해야 되고 왜 이래야 되는가. 또 하나는 세상이 혼탁한데 남아져.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내가 좀 싫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난 그게 정말로 하늘을 울러 부끄럼 없이 그게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온 거고. 에이 난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 지금도 뭐 저한테 그 얼마 살겠다고 그러냐 뭐 위로 겸 하면서 하는데 얘들 말대로 내가 얘들 하자는 대로 하면은 지금이라도 앞으로 먹고 살 거 다 받고 그만 주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예.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싸우는 거고 얘 말대로 지금 그런 게 다 뛰어 있잖아요. 예. 봐봐요. 내가 나를 그 평화하는데 아니 가만히 제가, 이제 좀 이제 예, 이거 예, 끝나면 예, 이제 둘이 예. 질문하고 아, 설명 그러죠, 들어가시죠. 예. 아 저 그 설명은 이따 팩트체크는 해 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정 의장님이 내가 알기로도 30억, 15억 제안도 들어왔고 네. 그 당시 돈 15억 지금 정 의장님 15억 받으면 뭐 평생 그 돈 가지고 잘 골프도 치고 살 수 있잖아요. 그것도 거절을 한 걸로 알고 여러 번 그 지금 합의 돈 얼마 주겠다 조용히 입 닫아달라 이 제의가 여러 번 들어왔었죠. 네 그러죠. 근데 정 의장님 뭐 저렇게 호떡장사라도 하지 왜 비하를 하냐. 김건희 생각은 제가 보기는 우리가 재밌는 사람한테 당하면 네가 까불어 봐야 호떡장사 하는 것만 또 못하다. 이런 의미의 대화 같은데 어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거기에 대한 소감 한 말씀. 그러니까 정말 모욕적이죠. 얘는 허기운 말로 에이. 호떡. 내가 지금 무슨 저한테 내 팔자를 고치려고 내가 무슨 구걸하면서 저 줄을 걸고 아무 이유 없이 싸우는 것 같이 얘기 아니에요. 난 당당한 거고 내가 당연히 내가 내 권리를 찾기 위한 거고 또 그 건방지게 저 할머니한테 저를 키워준 할머니한테도 저를 보살펴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내가 옛날 명신이가 아니야. 나 돈도 있고 백도 있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쳐주고 싶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녹취록 가운데 범위 벗어나지 말고 병대태 회장님을 안타깝게 뭐 저 일생을 걸고 저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가소롭게 호떡장소 한 것만 또 못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팩트체크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그랬잖아요. 네. 옛날에 뭐 했다면서 병대택이만 거짓말 아니야 이거잖아요. 네. 하면 네. 야 네. 그러면 야 김명신 너 잘 봐봐. 네. 아저씨가 1900년대 여기 무역 대한무역협회 회장 네. 네? 이 발견한 회원증 정대택 대형월드가 있었고 네. 네? 이게 바로 그 MOU 한 거예요. 중국하고 옥수수 네. 메모리덤 모프 언더스탠딩. 얼마째 1억 불? 이것은 뭐 제가 예. 계속 중국에서 나오는 예. 옥수수를 예. 적정한 가격에 저한테 예. 공급해서 저를 갖다 예. 한국에다 공급하게 돼 있는 그다음 또 거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그다음에 회원증. 이것은 골프 회원증 얘기해? 골프 회원증도 있었어. 회사가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차코무요. 잘 나갔구나. 차코무요. 그다음 또. 그다음에 이건 무역협회 신고필증. 예, 근데 호떡장사라고 그래.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통일부, 예. 북한 주민 접촉 승인 해가지고요. 제가 그때 저도 그 봉이 깁는 날처럼 제가 그 80년대 유럽을 나가니까 우리나라 생수 없을 때요. 신덕샘물이라고 북한 생수가 들어왔는데 인기더라고요. 그건 몇 년을 와도 변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한국에 들여보고 몇 가지 하려고 중국에도 이제 한약 쪽에 저 좀 그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하고 원산에 그 북한 보위부에 들어가 가지고 원산에 그 수산물 들여오려고 해가지고 수산물은 부산 컨테이너 들어가지고 뭐 동태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크게 사업하던 분이 이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한테 걸려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 최은순이가 알아요. 최은순 알아가지고 회장님 좋은 사업 하시니까 제가 회장님 가방 들고 출장 갈 때 따라가겠다. 더 경력 더 없어요. 더 소개해 줘봐요. 더 하던 거 뭐 저기 골프 회원권 이런 것까지 있으면 공개해 봐요. 아 그런 거 회원권 더 보여줘봐. 골프 회원권 두 밑에 없어요 더. 아니 내가 또 많이 가지면 또 대표님 많이 갖고 왔다고 하니까. 아니 그것도 있네. 뭐 영업 신고증 다 보여줘봐요. 이것은 차코무역. 이것은
중국에 이게 뭘 하려고 했냐면은 그 이건 우리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지금 요즘 우수 경첩하네요. 내린천에 가면 개구리 있죠. 와 개구리. 개구리 그 막 못 모시던다고 잡아먹지 않아요. 사먹고 지금 못 잡아먹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 백두산 밑에 가면은 백산제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구리를 양식을 해요. 아, 그 저기 또 넘어가봐요. 그 개구리 개구리 아래에서 축출한 사람으로 말하면 태반인데 거기서 축출한 것이 천연통폐를. 이게 중요해요. 이거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은 정대택이 그 전에 저 서울역에서 노숙이나 하던 분 아닌가 이런 생각할까봐. 아, 또 이것도 있네. 이거 대충 설명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그 특별한 것을 내가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아요. 그다음 이런 것은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 들어보자. 여기 설명 마무리하세요. 다음 목록 들어보게. 특허청에다 제조 허가를 받아요. 특허청 특허 등록을 해요. 발명 특허 등록을 해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다가 그 중국에서 나는 그 개구리 산개구리를 들여다가 나 이런 가공하겠다 해가지고 건강식품으로 승인을 받아요. 예, 지금 이제 잠깐 그 정대택 회장의 과거 경력 화려한 건 뭐 저 송파의 아파트가 있었고 지금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수십억짜리 됐을 텐데 이래저래 사람은요 그래요 이제 뭐에 억울하고 분해서 한번 딱 거기에 꽂히면 그 다른 게 안 보여요. 그 억울함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이거 포기하고 말지 했으면 오늘날 정 회장님이 계속해서 잘 나갔을 텐데 사람이 한번 억울함을 당하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하찮은 돈 천만 원 가지고 몇 년, 몇십 년 사법 피해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인간의 뭐라 할까 세뇌라 할까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뇌시킨 어떤 집념. 집념 네, 또 집념. 어떤 정의감. 네. 지금 현재 정대택 회장님은 지금이라도 아마 김건희한테 연락해서 야 나 먹고 살 만큼 달라. 그럼 나 서울의 소리 안 나가고 녹취록 공개도 안 하고 잠적해서 조용히 살겠다 하면 아마 해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데 이제 정대택 회장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이 어떤 물질에서는 떠났다.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밝히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단죄의 신체의 선생을 정신을 이어받는 거죠. 예. 그러죠. 그럼 다음 녹취록 보죠. 자, 틀어줘요. 언젠가 그 정대택 동생도 뭘 대단히 착각했는지 그렇게 막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썼더라고. 뭐, 김건희 뭐, 그 검사 때 결혼만 안 했으면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걸 결혼해가지고 뭐 완전히 무슨 뭐 다 까발려주고 그랬는데 뭐 까발려봤자 뭐 지네가 거짓말한 거지 뭐 누가 거짓말을 해. 난 내 살아온 이력이 다 1년 다 증명이 되는 사람인데. 아니 그렇다고 될 게 안 됐어요? 그게 진짜 정말 진짜 결정적인 하자가 되면 그렇죠. 그게 안 돼. 그게 이미 그리고 정대택 리스크는 이미 다 지지율의 반영이 이미 100년 전에 다 된 거야. 네. 제가 뭘 터뜨린데 뭘 어떻게 하겠어. 아 역풍불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너무 지겨워해. 여기서 한가 여기서 이제 이 7시간 녹취록이나 정대택 그 회장님 사건 오래됐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꼭 우리가 밝혀져야 될 부분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야인으로 돌아갔다면 합의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쟤네들이 뭐 야인으로 살면서 무슨 짓을 저질러봐야 별거 저지르겠냐 하지만 이 김건희는 지금 대통령이잖아.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입 다물고 있으면 얘들이 더 날뛸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자기가 굉장히 착하게 살아온 것 마냥 거짓말할 거고 거기에 기세가 등등할 건데 요즘 우리가 좀 세게 치니까 김건희 얼굴이 안 보이던데 그래서 언론들이 김건희를 계속 오늘도 그렇게 빨아주는 기사가 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건희 얘기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 이거는 없어요? 이것에 대한 증거가 증거가 아니라 저기 그 증거 없으면 말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장난이죠. 예. 제 동생이 뭐 페이스북에다 저의 관련 글을 썼다더라.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얘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김범이 네가 초야해. 네 나서지 않고 있었으면 네 과거가 들춰지지 않았을 거다. 예. 어? 예. 네가 지금 윤석열 만나가지고 우리 형을 그렇게 누명을 씌우니까 우리 형은 우리 형들 알고 있는 걸 공개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얘기. 내가 딱 짚을게. 김건희가 지금 이런 얘기 있잖아. 검사하고 결혼만 안 했으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걸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다 까발리고 이렇다는데 뭘 까발려져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과거가 까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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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하고 결혼해서 조선원이 살았으면 네. 어떻게 까발려져. 근데 지가 까발려질 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까발리지 않아. 그러니까 정대태가 입을 열지 않았으면은 얘가 상이려고 다니면서 후라빠짓을 했는지 뭐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저기, 했는지 저 누구죠 안혜호 기장님 안 그러셨으면 그 지금 안혜호 기장님이 지금 엊그저께 그 무대차 이거 더 놔둬요 무대차에 올라타서 발언했잖아 네 인연 김건희 내 인연하고 욕도 그러는데 안혜호 기장님이 갈수록 싸나워져요 이제 네. 안혜호 기장님이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한 것 같은데 뭐가 튀어나올지 지금 나도 겁날 정도로 안혜호 기장님이 과감하게 나가고 있는데 좀 까발려 보자 뭘 까발리자고 하는데 한번 까발려 보자고 김건희 명신아 어떤 게 까발려진지 기다려 기다려봐 야 김명신 너 네 거 다 까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어? 지금 입어 담기도 못하는 일들도 많아. 너 정말. 네가 어떤 상식적인 정신이 발전한 사람은 이해 못할 행동한 것도 다 가지고 있어. 뭘 다 까발려줘.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영화에서나 책에서도 다 나올 건데 뭘 까발려줘. 네가 말한 태권도 오빠 안혜욱 씨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네가 불렀던 선생님, 멋있는 선생님하고 퍼즐을 맞춰보면은 다 일치하는데 너는 까발려져? 내가 생각으로는 아직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까발리는 건 저기 한동훈이가 우리 구속영장 취지도 못해 다 팩트가 있어서 예. 실수록 망신이야. 이 서울의 소리를 무슨 우리가 이런 방송했다고 뭐 고발을 누가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봐. 우리는 또 더 펄펄 뛰지. 고발 다섯 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발 다섯 번 당해도 지금 구속영장 한번 신청하기는커녕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데 뭘 까발려져? 이제 시작이다. 오늘부로 예, 다시 한번 까발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내가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어요. 좋습니다. 예. 까발려? 예. 까발려? 너 까발려지 뭐. 지금은 빙산의 일각이야. 네. 너 아저씨가 알고 있는 거, 너 201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 너 할머니하고, 그 할머니 딸하고, 아저씨하고, 법무사하고, 넷이 다니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다 그것이, 너는, 그래서 그 이명수 기자한테 그 녹취 좀 까지 말라고 너 애원했었잖아. 네가 그 이명수 기자한테 그 7시간 녹취록 중에, 명신이 네가 애원한 거 보면은 그 1999년 너 결혼할 무렵에 대화가 담겨진 녹취록 좀 못 가게 해달라 정대택이 국정감사 증인 나가는 부분 알려달라 그리고 이제 막판에 정대택하고 합의 좀 해달라 그 부분인데 그 중에 너 까발릴 거 많어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여기서 자기네가 거짓말하는 거지 누가 거짓말해 누가 거짓말 네가 거짓말하지 네? 그러면 지가 살아온 이력이 1년 증명이 다 됐다 되는 사람이다 뭘 증명이 돼 뭐가 증명됐냐 하나만 증명된 거 대봐 김건희 천공과의 어떤 관계 증명해봐 한번 천공이가 너한테 용산으로 돌아온 거 맞잖아 그거부터 증명해봐 아니라는 걸 응? 그래서 무슨 뭐 결정적인 뭐 진짜 결정적인 하자가 되면 그게 안 돼. 예. 그래서 정대택 리스크는 이미 다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 그래 지지율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부터
윤석열이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자. 아, 알잖아. 이명박 감옥 가고 박근혜 감옥 가고 예, 양승태도 감옥 간 거 봤잖아. 너라고 다를 게 없어. 너 네가 지금 그리고 녹취록 보니까 지난번 보니까 아, 저 이명숙 기자가 이런 얘기했더라. 아, 초심은 그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 이재명도 구속까지 갔다. 10년 걸려서. 그러니까 네. 김건희가 아, 우리한테는 안 될 건데. 아니, 네가 이재명이라네. 이명박. 네. 아, 이명박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이명박보다 네가. 응? 이명박도 감옥 가고 그 박정희 딸 박근혜도 감옥 갔는데 네가 가진 게 뭐 있어? 몸뚱아리 하나뿐이 더 있어. 너 몸 돌리는 기술 위에는 가진 게 있냐고, 네가. 그렇죠? 그러죠. 근데 뭘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거다. 검찰? 아이고, 검찰도 2년만 지나라. 너기 잡아먹으려고 그래. 대통령도 그 2년 뒤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예, 잡아먹으려고 나서요. 그 얘는 너무나 탄생 출발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2년 갈 것도 없어요. 아, 네. 아, 그래서... 근데 더우실 거 오늘 나 새벽부터 일어나 피곤한데 한 줄만 더하지 한 줄 더 하고지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까지 예.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예 몸 놀리는 기술이라는 건 뭐 이상하게 형이 화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머리로 몸을 놀린다. 아, 사기술을 뭐 이런 거지. 예, 저는 그렇게 형이학적인 예, 그런 말 아니니까. 한번 더 예. 들어볼까요? 한 토막만? 약간 섭섭한 한 토막. 네, 섭섭하니까. 예, 한 토막만 더 예. 들려줘. 예. 그렇게 해봤자.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봤자. 지지율이 우리가 올라가지 그것 때문에 꺾일 거였으면은 벌써 꺾였었고 벌써 후보는 어떻게 되고 벌써 경선은 어떻게 통과되고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끝까지 맞아. 그 밑에까지만 하지. 끝까지. 예. 그 줄까지. 그러니까 정대택 씨다가 나도 불쌍한 정말 안 됐거든. 예.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겠어. 예.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지, 방향이. 그거. 차라리.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궁금증을 유발하게 그만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게. 예. 근데 정 의장님, 예. 왜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아니, 김 여사가 방향이 잘못됐다지 않아.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생각 없으세요? 방향을 방향을 잡는 것은 최은수님. 연정에 응답하고 네. 최은순 사장한 대로 하고 네. 손잡고 다녔으면은 네. 정말로 그건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네. 김건희가 네. 권력을 찾아서 헤매다가 네. 윤석열 만날 일도 없었고 네. 네. 그렇다면은 네. 이렇게 참담한 윤석열의 지배를 받지 않을 텐데 그것은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양말 공안 맞는 것 같고 아, 방향을 예. 잘못 잡아서 예. 자기를 그냥 건드리지 않았으면 예. 예. 됐을 텐데 이런 기본적으로 최은순의 예. 연정을 받아들이거나 예. 그 당시에 돈을 포기해 버리거나 돈을 포기한 게 아니라 욕심 부리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서 주는 대로 얼마 15, 준다 했어요? 10억 받았으면은 10억 받아라. 아 그때 10억은 준대요? 나중에 30억도 나왔는데 네. 이제 최근에 그것은 네. 이제 차치하고 그때 15억을 줄 테니까 저기 저 내연남 김충수하고 좀 주고 나눠 먹어라 이런 제보도 왔고 15억 얘기는 수도 없이 처음부터 나왔던 방향을 얘기고. 잘못 잡았다는 게 맞네. 그러면 나는 내가 너한테 돈을 받냐 이건 내가 버는 내 돈이다 이건 지금도 신념이 꺾이지 않아요. 너는 나한테 10억을 투자하고 10억 투자한 배당만 받아가면 되는 것인데 네가 왜 내가 너한테 왜 돈을 받냐 하여튼 이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저 얘기 듣고 한번 보자고. 김건희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서울의 소리는 일기 하찮은 언론이지만 승리는 누가 가는지 또 역사의 심판에 누가 정당하다고 역사가 쓰여줄 건지는 후세 사람들이 판단하겠지만 나는 분명히 지금 자신 있게 싸울 수 있는 게 역사의 심판에서 우리가 정당화하는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그 불타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김건희가 방향 잘못 잡았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는데 네. 예, 정 의장님한테 충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방향 좀 잘 잡으세요. 예, 아, 예. 오늘 집회, 예, 서울의 소리 집회 안내해야 되죠. 예. 예, 이제 날씨도 풀려서 집회를 일주일에 한 8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는 2번 오고. 근데 지금 우선은
세 번 잡았습니다. 23일, 23일 목요일 김건희가 있는 김건희 사무실 전쟁기념 앞에서 4시부터 집회가 있고 25일 토요일은 전북 정읍에 가서 원예 농협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제 집중 집회 때만 함께 하고 나머지는 전국을 순회할 건데 그리고 2월 26일 일요일 날 전북 전주 풍남문화광장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 촛불 집회에서 지금 만든 건데 정대택 회장, 안혜호 회장, 정읍 시민 이렇게 다들 써놨네. 그래서 정읍합니다. 이게 좋지 않아.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학생들이 안 하니까 우리 청년 초심과 청년 정대택, 청년 안혜욱이가 앞장서서 투쟁 선발대로 나서고 있는 이런 이게 참 비참한 실정이죠. 젊은 20대들이 해야 될 일을 나이가 50년이 더 먹은 70대들이 하고 있으니 우리한테 물려주니까 감사하죠. 3대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 네. 그래서 70대 삼총사 독수리 삼총사 정대택 안혜옥 백은종이가 전국을 돌면서 지금 200만 모이는 촛불 윤석열 타도 촛불 집회에 불을 또 땡기는 봄 전국 순회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지금 숭례문 앞에서 촛불 행동이 지금 윤정을 타도 단식 농성을 하고 있죠. 25일 겁니다. 이거 이날 또 서울에 계신 분들 좀 많이 나오. 지난 주에는 실망스럽게도 10만 명뿐이 안 나왔는데 좀 더 나오세요. 이거 여러분들 속만 속앓이만 하시지 말고. 나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요. 저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실에서요 그 앞에 천막 친 데다가 천막 더 칠까 봐서 대한 어떤 저 청계광장 앞 파이낸스 빌딩 앞이나 이런데 천막 못 치게 펜스를 다 해놨어요. 쉬로 그 대통령실에서 막 전화가 온대요. 남대문에 왜 그 천막 치게 놔뒀냐 그리고 윤석열이 겁이 많잖아. 그리고 지금 항쟁이 벌어질까 봐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그런 건데 대한민국의 집회도 지금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김건희가 대통령실이 아닌 김건희실에서 김건희가 우리 집회까지 지금 어떻게 막아보려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님 이 집회에 좀 나오시라고 좀 우리 노익장 오늘 지금 단재 신채원 선장님 87주기 기념식에도 안혜우 기장님 저 정대택 회장 가가지고 노익장을 과시하고 거기 한 200명 모였는데 윤석열을 타도하자 타도하자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을 타도하자 이거 부르면서 내려왔지 않아 산에서. 예. 단재 선생님 묘소에서 이거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님. 잘 꾸며놓으셨고요. 마지막이 아니고 뭐 마지막보다는 오늘 아침 그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 우리 초심 대표님께서한테 그 혼자만 감기 앓기 섭섭하다고 같이 앓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3일 전부터 감기가 있어요. 기침하는데 저희도 오늘 어떤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청주 갔다가 기념관에 가서 뭐 행사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그보다도 매일 에브리데이 남대문 앞에서 매일 7시에 하는데 나도 이제 매일 7시 오늘은 못 가고 내일이라도 가보자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내일 7시에 거기 단식 농성하고 아니 종일 릴레이 농성을 하고 매일 7시에는 행사가 있다며요. 소규모 행사가 있고 그 옆에 시청 앞에는 또 12구 참사 있으니까 같이 그 동포회를 발휘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빨리 윤석열을 때려오겠죠. 윤석열이 윤석열이 저 발광하는 것은 윤석열이나 윤석열 처나 윤석열 장모나 지금 뭐 윤석열 처남도 뭐 어디 검찰에서 내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족이 다 범죄자하고 사기단이에요. 지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겠죠. 그래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아무튼 우리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모여서 집회하는 거고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대로 장의투쟁 2차 장의투쟁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뼛속까지 친일 매국물이 가득 찬 윤석열
예, 또 이명박 무리들 장제원 뭐 권성동 이 자들을 우리가 응징해서 대한민국 어떤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우리 방송에 한 100명의 경찰이나 김건희실 이런 데 들어와 있나 봐. 우리가 본방송 마치니까 딱 100명 빠지는데 이분들은 정보 보러 들어온 김건희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은 고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